대구 시민, 경북 도민 여러분, 지난 몇 개월 착잡하고 힘든 시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모퉁이를 돌면 다시 새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곳 대구로 왔습니다. 한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대구 경북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이 아주 어렵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무너져 내린 자부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24년 연속 전국 꼴찌입니다. 규모도 전국 평균의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일 못 사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업률도 5%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북은 한 달 새 실업자가 2만 6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8천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에는 담기지 않는 고단한 생활, 숱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동안 이득을 본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포에부터 최순실까지 지금 대구 경북이 느끼는 허탈감은 우리 대구 경북 시민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TK 정권이라고 대구 경북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곳간을 채워야 합니다.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닙니다. 블랙홀처럼 돈도 사람도 기업도 모두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 막지 못하면 어느 지역인들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방법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뿐입니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국정철학을 가진 정부만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이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미 대구는 김부겸, 홍일학을 당선시켜 대구 경북에서도 변화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염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자부심의 뿌리는 지역 출신 대통령도 또 특전 세력이 독점하는 정치도 아닙니다. 혁신유림으로, 어병운동으로, 국채보상운동으로, 항일독립운동으로, 2.28 어구와 4.19 혁명으로 어렵고도 거대한 변화를 이끌었던 그 정신입니다. 이제 다시 그 정신을 되살릴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균형발전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두 바퀴 전략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해 대한민국을 창업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 경북을 떠날 필요가 없게 만들겠습니다. 대구 서구권과 동부권, 경북 북부와 남부의 격차를 줄이는 지역 내 균형 발전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약속합니다. 첫째,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국가 첨단 의료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대구 중북에는 우수한 인력과 지원기관이 모여있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뇌연구 국책기관도 있습니다. 뇌와 유전체 연구를 위한 거점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맞춤형 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남북으로는 김천구미 대구 경산 1항을 잇고 동서로는 동대구에서 영천을 잇는 광역철도에는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대구 경북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대구공항 이전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사회가 합의하면 군공항과 대구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뒷받침하고 지역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구에 약속합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지원하고 낙후된 도심의 기반시설 개선과 주택 결항 지원 등 도시재생 사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대구를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대구의 물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제조 브랜드 기술을 만나게 하겠습니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구의 뿌리 산업에 혁신을 가하겠습니다. 대구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전국 최고입니다. 세계 4대 안경 생산지 대구는 국내 안경 산업을 대표합니다. 섬유산업의 재도약과 안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옛 경북도청 부지를 문화행정 경제복합공간으로 만들고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대구와 대구 시민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경북에 약속합니다. 첫째, 김천 혁신도시에서 경북 성장의 에너지를 만들겠습니다. 김천 혁신도시 인구는 올 1월 현재 1만 6천여 명으로 3년 전에 비해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김천시 바깥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2006년 358억 원이던 지방세가 2014년 59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참여정부 혁신도시 사업의 성과입니다. 그 성과를 확장시키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 연관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정주 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울진, 영덕, 포항 등 경북 동해안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 자원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도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빠르게 높여갈 것입니다. 셋째, 지진과 원전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여 탈원전 국가로 가겠습니다. 경주시 지방방재센터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지진 대책을 강화하고 대비하겠습니다. 보육, 교육, 노인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긴급 뇌진증간 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취약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에게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적용하여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안전 취약지대를
안전특구로 탈바구 움직이겠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 재복구 로봇을 생산하는 안전 방제 산업 집중지대로 키우겠습니다. 넷째, 영주의 첨단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북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핵심 부품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다섯째, 포항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철강과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섯째, 농사보다 판로를 더 걱정해야 하는 마수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학교 급식과 간식으로 과일을 공급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 어르신들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단지 조성과 경로당 마을회관의 공동치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축풍력을 폭포해서라도 수도권과 거리를 좁히고 싶다 라는 경북도민들의 한탄을 들었습니다. 저 문재인이 응답하고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일자리로 느끼는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동행하자는 저의 요청, 대구 경북이 받아주십시오. 정권교체와 새로운 시대, 저 문재인과 함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